아, 나왔다, 드디어. 수영방식 나오는데, 수영방식은 일단 요 제목을 먼저 읽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큰 틀로 봤지만, 자,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자, 일단 수영방식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제가. 자, 한 문제 나와요, 100%. 자, 맞춘다가 중요한데, 1번처럼 토지 등의 수용 사용, 그러면 1번, 양가로 1번에 수용권자 보이지, 그지? 그럼 수용권자는 누구한테 수용권을 부여합니까? 시행자만 그래야 돼. 시행자 아닌 자는 수용 못 한다고 하셔야 돼. 그 사업시행자가 몇 명이냐면 두명 있죠? 공공하고 민간이 있죠? 거기서 민간일 때만 요건이 필요하지. 민간이 수용하려면 면적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이 동의받아야죠. 그게 공공으로 바뀌면 싸대기 날리고 와. 그게 논점이에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이야, 그게. 그 지문들은 지금도 해석이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자를 아까 두 명으로 나눴잖아요. 누구랑 누구? 아, 공공이랑 민간으로 나눈 이유 아시겠죠, 그죠? 이게 이제 헷갈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공공으로 나올까? 아니, 그렇게 안 나오고, 국가가 나오거나, 지자체가 나오거나, 공공기관 나오거나, 정부 추정기관 나오거나, 지방고사가 나오겠지. 네 명,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나오겠지. 그럼 그 자들이 다 공공이니까, 자, 수용하려면 동의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에 가면. 그럼 싸다기 날리고 오시면 돼요, 가볍게. 가볍게만 싸다기 탁탁 치고 온대. 민간일 때만 필요한 거 맞죠? 그럼 된 거야. 그럼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면적 3분의 이런 거 외우지 말라니까. 숫자 안 바꾸고. 본질은 누가 이런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되냐? 이게 논점이라는 거야. 민간만이지. 그럼 공공은 이런 요건 갖추지 않아도 수용할 수 있죠? 그럼 1번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두 번째. 자, 수용할 때 일반법이 무슨 법이다? 공치법인데 특례가 있다는 거지. 자, 공시법이랑 도계법이랑 다른 특례가 있는데, 세부, 목록, 고시 기억나야 될것 같은데. 그것도 밑줄 그어야지. 잘 나오지. 자, 그럼 세부, 목록, 고시라는 건 수용되는 토지 등의 명단이죠. 그 작성돼서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나, 없나? 그걸 사업이념이 고시가 있었던 걸로 본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렇지. 어려운 거 하셨어, 잘. 엄청 잘하셨어. 자, 그두 개만 하시면 돼. 재결 신청은 나중에 할 거니까 손대지 마시고, 궁금해하지 말고, 지금. 세부 목록 고시라는 단어 그 시점만 기억하면 되지. 그 시점부터 시행령은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수용권 주는 시점이다. 그걸 사업이념이 고시가 있었던 걸로 본다라고 표현한다. 됐습니다. 자, 이번 토지 상한 채권 기억나세요? 토지 상한 채권. 무슨 방식? 수용 방식에서 나오는 채권 맞죠? 이게 보상금 주는 거거든. 보상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수용권이 생겼으니까 수용하기 전에 미리 보상금을 현금으로 원래 주고, 현금으로 주고, 자, 강제 취득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유자가 나 현금 필요 없다 그러는 거야. 나 조성된 토지 달라 이렇게 원해. 그럼 지금 시행자가 토지를 줄수 있나 없나? 없지. 사업이 끝나야 돌려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내가 나중에 공사 끝나면 1번지 토지 드리겠습니다라고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토지로 돌려주는 채권이잖아. 그게 증서야, 증서. 그거를 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누가 발행할까? 이거 기본이잖아. 매년 나와, 시험에. 이런 거 외워서 막 풀고 그러고 다니면 큰일 나, 이거. 당연히 보상금을 주는 주체인 시행자가 발행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누가 원한다고요?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매수대금의 전부 일부. 일부라고 했지, 아까. 그건 아까 한 거랑 매치를 시켜서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발행 규모의 상한선 빨간색 있을 거야, 밑에. 빨간색. 그게 상한선이라 그래. 이게 지금 수용방식이 유지가 되려면 환지로 넘어가면 안 되겠지? 반 넘지 마라. 얼마 초과할 수 없다. 답이야, 이게 답. 이게 답이라고, 본 시험에. 이걸 3분의 2 이런 식으로 바꿔. 숫자 바꾼다고. 무조건 반 넘어가면 안 돼요. 얼마 초과할 수 없다. 그렇지, 2분의 1. 반 넘어가면 뭘로 바뀌니까? 환지로 바뀌니까 안 됩니다고 금지시키는 거 맞죠? 반 넘어가면 환지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수용방식을 유지해야 되거든? 그래서 반 넘지 마라. 얼마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 그렇지. 그렇게 정리하시고. 발행계획 작성해서 누구한테 승인받는다고요? 그렇지. 지정권자 당연하다. 그러고 체크하시고. 김영증권 맞죠? 아, 이듬이스에 돌려주잖아. 근데 김영증권인데 양도할 수 있었나? 아, 맞아. 양도 가능하다. 맨 끝에 6번에 양도 가능인데 중간에 이율이 나올 거예요. 이율. 왜냐면 이게 지금 당장 돌려주는 게 아니라 공사 끝나야 돌려주는 거니까 중간에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걸 누가 정하냐? 이렇게 물어봐. 발행자가 정해. 이 발로 외워. 이 발. 이 발. 이율은 누가 정한다? 발행자. 이 발, 이 발. 이렇게. 이렇게. 그럼 금방 써먹어요.
발행자 나오면 동그라미 안 나오면 싸대기 날리고 오는 거야. 이걸 대충 하면요 분별력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율은 발행자 나와야 동그라미고 안 나오면 싸대기 날린다. 이게 수험적인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발로 외우는 거야. 1년 내내 이발로 외우거든. 이렇게 정리하시고 또 엉뚱한 데서 이발하지 말고 여기서 이발하는 거야. 토의상한 채권에서 정리하시고 걱정돼서 그래. 다른 데서 막 이발을 찾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정리. 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선수금은 누구한테 지정한테 승인받으면 받을 수 있나 없나. 있다로 끝나면 동그라미 치고 와. 없다로 하면 싸다기 날리고 결론만 내리신대. 자, 그 다음에 이주대책은 뭐 거의 의미가 없고요. 제목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시고 아까 우리가 배운 두 가지만 더 할까? 요거 두 개 묶어야지. 그리고 자꾸 보면 돼요. 원형지를 환지에서 찾는 사람이 엄청 많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수용반실 땐 토지가 두 개 있다니까요. 하나는 원형지가 있고 하나는 조성토지 두 개 있죠. 어차피 여기 둘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나와. 작년에는 이거 나왔어, 원형지. 그럼 올해는 요거 나온다고 봐야지, 조성토지. 그렇지. 그럼 두 가지 토지가 있는데 원형지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 토지 맞나요? 네. 그렇지. 이거는 상한선 있나? 원형지 세 글자라 그랬잖아. 얼마 초과할 수 없다. 3분의 1 이내로만 공급하는 거 맞죠?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지. 요게. 자, 또 하나 우리가 아까 배운 거를 좀 끌고 와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용지라든가 공장용지 부지로 공급할 수 있나 없나? 가능해. 그 용지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두 개만 하면 돼. 학교하고 공장이 어차피 나와 시험에. 그 정도만 일단 체크하시고 6번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성토지가 있거든. 조성토지는 어떤 토지를 말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조성토지 그러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시행자 직접 뭐해서 개발해서 공급하는 토지예요. 여기 그걸 조성토지라고 부르는 거야. 일단 개념이 좀 잡혀야 돼. 하나는 원형지가 있고 하나는 무슨 토지가 있다? 조성토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조성토지 같은 경우는 논점이 많지는 않거든요. 두 개밖에 없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 추첨 방법이라고 써 있는 거 있지. 이게 공급하는 방법이지. 그 다음에 밑에 가격이 있을 거야. 근데 아까 가격은 자 감정가격 이하로 하신 거 두 개 대표적으로 했죠. 학교랑 뭐 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나 없나. 그 정도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지. 그래서 맨 밑에 빨간 체크시 있을 거예요. 가격. 그거는 가격을 낮춰서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야.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위에 추천 방법부터 보이시죠? 1번. 아 이게 뭐냐면 원래 이 조성토지 공급하는 방법은 가격 보기 전에 방법이거든요. 요거는 세 가지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경쟁 입찰. 쓰지 마세요. 나오지도 않아. 자, 생각을 해보세요. 경쟁 입찰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서 시행자가 요 단지 중에서 단지를 만드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땅을 개발하는 거야. 땅을. 건물까지 지어서 공급하는 토지는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시행자가 이 토지를 뭐예요? 개발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지. 건물 지을 용도로 다 바꿔준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다 상가를 지을 수도 있고 주택을 지을 수도 있는 용도를 정했겠지. 그지? 그럼 상가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상가 지을 건설업자한테 파는 거예요. 이 땅을. 상가까지 지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물론 아파트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땅 장사한다 그래. 땅 장사. 땅만 이 개발해서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상가를 자 공급을 받는 자가 있으면 공급받는 자한테 공급을 할 때 지금 이 개발된 토지에 개발이 안 됐어. 개발됐지. 그럼 이 가격은 경쟁 입찰을 시켜도 될까 안 될까? 되지. 가격이 막 올라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경쟁 입찰을 일반적인 토지는 다 시켜요. 그래야 시행자가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 볼까 그러면? 이건 이번엔 상가가 아니라 여기다 아파트 단지를 만든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용도예요 용도. 용도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만들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서 주거용으로. 그럼 여기는 주택을 짓겠지. 네. 자 그럼 이때도 경쟁 입찰을 시킨다.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 그 건설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땅값을 공급받아서 그 위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가가 높아져 낮아져. 신도시 개발하는데 분양가가 인접한 지역보다 두 배가 비싸네. 역효과 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경쟁 입찰로 하지 말고 추첨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방법? 추첨이면 가격이 안 오르잖아. 건설사가 10명이 왔어. 추첨해서 한 명 공급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하나씩 이용 안 돼요 지금. 자 무슨 용지? 그렇지. 다 주택용지입니다. 세 개가 다. 거기 보시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보이시나요?
주택이잖아요, 주택. 맞죠? 여러분, 공공택지도 주택용지, 아파트지를 부지입니다. 주택법금 나와요, 이 용어가. 공공택지도 아파트지를 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도 주택이고 공공택지도 주택이고 세 번째는 330제곱미터 이하의 무슨 주택이지? 단독 주택이잖아 이게. 그럼 거기서 딱 끊어야지. 얘네 세 개는 전부 다 무슨 용지다? 그렇게 프레임을 잡으시라고. 주택은 가격 올리면 안 되거든요. 분양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 역효과를 하잖아.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신도시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경쟁 입찰하면 싸대기 팍 날리고 와. 그때는 무슨 방법으로? 추천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또 하나, 신도시를 개발했는데 아파트만 있어. 인구 유입의 효과가 없어. 신도시는 실패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일자리가 마련돼야 되겠죠. 그죠? 네. 공장 유치하면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네. 공장도 인센을 준단 말이야. 이것도 가격 올리면 안 들어와요. 따라서 이때도 경쟁시설 나오면 안 되고 그때도 추천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그럼 결론은 지금 아실 부분은 두 가지만 하시면 돼. 뭐하고 뭐. 그렇지. 주택 플러스 공장이야. 주택 플러스 공장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 주택을 세분화시켜서 보시면 돼요. 나중에. 주택법까지 보고 오면 공공택지도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국민주택 규모의 단독주택 건설용지가 되건 공공택지가 되건 330제곱미터의 단독주택 건설용지가 되건 공통점만 찾아 지금. 전부 다 주택 건설용지 맞지? 그거는 가열 높이면 안 되니까 무슨 방법으로? 추천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거기다 플러스 무슨 용지? 공장용. 이건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딱 정리가 된 거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추첨이야. 이게 답으로 나온다고. 이게 올해 답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다가 논점을 잡으셔야 돼. 그리고 가격 중에서는 밑에 있는 것 중에서 원칙은 감정가격으로 하는 거 맞죠? 그 의미 없다니까 여러분들. 원칙은 옛날에는 나왔지 요즘 안 나와. 가격을 좀 낮춰서 공급할 수 있는 거 있죠? 대표적으로 학교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소 있습니다. 하나 더 조심할 건 사회복지시설 있죠? 이건 유료는 제외합니다. 밑줄. 가로 안에 보면 유료는 제외한다고 써있죠? 그럼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유료면 돈 받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민간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 싸게 공급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돼. 사회복지시설은 자, 유료냐, 무료냐 이걸 보는 거야. 유료일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면 싸대기 날리고 오면 돼. 그 세 개만 먼저 하세요. 학교, 폐기물, 사회복지시설은 가격을 낮춰서 공급할 수 있죠. 네. 대신에 사회복지시설은 뭐는 제외한다. 그 정도만 한대. 유료는 제외한다. 이거 할 수 있지, 그지? 네. 이렇게 하나씩 가면 돼. 더 어려운 것도 없어.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사실은. 거의 80% 이상 다 하신 거야. 도시개발법을. 그럼 답을 찾을 수 있다니까, 가서. 자, 이렇게 해서 수용방식까지 일단 정리했고, 자, 무슨 방식 남았나? 환지. 환지는 여러분들 잠깐 쉬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